아무리 고대 강실에 살아도 고종놈이 살면 고적 소굴이야. 아무리 초가상관도 성도가 살면 하나님이시야. 목댁 행주도. 목댁 행주도. 다섯 가지. 목댁 행주도. 목댁 행주도. 한 자씩 첫자를 따가지고. 주. 목댁 행주도. 대자시와. 목댁 행주도. 영어로 말하면 제일 처음 이제 그 다윗이 그 물맷돌을 다섯 개 가졌어요. 파이브 스톤 아니. 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check your course. 당신의 check course. course가 아니에요. 당신의 목적을 점검하라. 두 번째는 count the cost. 대가를 지불할 지불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hart your course. 당신의 그 경로를 chart. 그러니까 백로를 잘 정하라.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가정 비도정 성교사님 가정에 저희가 초대되어 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송년을 또 즐기고 내년을 바라볼 때 꿈을 크게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대가는 반드시 치료해야 되고 이 생각 행로를 설정하고 주님 모시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여러 우리 동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 저쪽으로 말씀이 있어요. 저는 마지막에 하루 안 먹었어요. 움직이고 회전해야 되나? 자, 하나님이 주신 약은 무슨 약, 무슨 약? 구약과 신약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은? 언약. 언약. 근데 저분이 해서 안 되겠어요. 우리 언약 끌어가세요. 우리 장 목사님 끌어가세요. 아, 목사님 때문에 안 먹어요.